마켓무버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는 게임스컴 행사로 인해서 게임주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켈른에서 글로벌 최대 규모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64개국 1,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에 네오 위즈의 피해 거짓이 3개 부문에서 수상한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도 이 게임스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게임스컴에 참가를 했고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뭐니뭐니 해도 게임스컴 워워드에서 수상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수상 여부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국산 게임의 수상 후보들 살펴보시면 먼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지난해에는 영상만을 공개해서 실망감을 다소 줬었는데 이번 해에는 30분의 데모를 공개했습니다. 베스트 비주얼과 모스트 에픽 부문의 수상 후보로 올랐고요. 크래프톤의 인조이 역시 모스트 엔터테이닝 분야의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 역시 베스트 소니 PS 게임의 부문에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수상을 한다고 해서 꼭 흥행을 담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게임 퀄리티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 등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3분기가 되면 게임주의 모멘텀의 소멸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게임스컴 그 후에는 어떤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3분기 모멘텀이 소강기 되지만 11월에 다시 개최되는 지스타 게임쇼 전후로 다시금 기대감이 생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형 게임사들의 대작 출시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에 출시 스케줄이 구체화되는 4분기부터 게임주에 다시 주목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이번에 주목해야 할 국내 신작으로 크래프톤의 인조이 등이 있고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그리고 LG소프트의 아이온2가 있습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1 레기오, 프로야구 라이징도 주목해보시고요. 넥슨의 퍼스트 버커버, 카잔 역시 수상 여부와 함께 내년 흥행 여부까지 점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SK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12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SKC가 13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 네. 저는 SKC는 새롭게 가져온 건 아니고요. 몇 번 가져오셨습니다. 전에 한번 가지고 오셨었죠. 네. 네, 7월 달에도 가져왔는데 자, 아무튼 뭐 SKC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 받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뭐 대체적으로 조금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동안 좀 주도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그 외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강하게 나와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동박을 만드는 자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도 한 달이 걸쳐져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도 한 달이 좀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는 좀 더 이제 동박 쪽에 좀 이슈가 좀 더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 하반 경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려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좀 SKC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도 되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현재 뭐 기저효과로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도 오늘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포스코 쪽 계열 회사들도 너무 좋았고 뭐 그리고 에코프로도 좋았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좀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었고 오늘도 좀 상승했고요. 뭐 이런 흐름들이 SKC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아무튼 뭐 SKC 지금 현재 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6월 달에 20만 원을 한번 터치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어요.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지금 현재 8월 달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하방을 좀 지지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아직 이평선을 정확하게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거래량은 뭐 평균 거래량은 뭐 꾸준하게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보고 일단 단기 목표 가격은 이제 15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11만 원 손절가로 해서 대응하셔도 현재는 좀 대응하셔도 좀 괜찮은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2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담아봐도 좋을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오늘 W게임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게임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W게임즈 4% 이상의 상승세 4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사이드를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차트적으로도 올해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NS 플랫폼 기반의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로 성장을 하였죠.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PC 버전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뭐 애플이나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그 확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모바일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매출이 1,631억 원, 영업이익이 67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3%, 33.4%나 증가가 되었고 3분기 연속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존의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도 지금 긍정적으로 실적을 이끌고 있는 반면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신사업으로 베팅을 했던 이제 스웨덴 아이게이밍 업체인 슈퍼네이션을 지난해 11월에 이제 인수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실제 베팅하는 이 아이게이밍 사업을 현재 이제 신사업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한 111억 원이 이제 이번 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전분기 56억 원 대비 98.2%나 증가를 하면서 빠르게 지금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캐주얼 게임으로도 서비스가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달 출시한 레츠브리 그리고 디바인 매치에 그치지 않고 매치3 퍼즐 장르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터키와 이스라엘의 라이징 게임사까지도 M&A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수급이 붙으면서 4%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세를 좀 따라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뭐 단기적인 저항은 5만 2천 원 정도 자리이지만 이제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 면 뭐 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도 가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캔들 흐름상 보시면은 네. 전전일에 양봉이 나오고 어제 약간 도직격의 어떤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 이제 거래량이 더 그러니까 전전일의 양봉 거래량보다 더 강하게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에 좀 따라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눌리면 눌릴수록 더 이제 분할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이 상태로 5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6만 원대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매수에 대한 전략은 잘 안 해주시는 분인데 네. 오늘은 또 W게임즈가 앞으로 더 좀 주가가 뚫고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종가 매매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포스코 DX입니다. 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오늘 이 반등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7.6% 이상의 상승세, 2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3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주가가 워낙 계속해서 좀 우하향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걱정들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다들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앞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전체적 포스코 퓨처인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상상하는 움직임들이 너무나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동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비상장 회사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부분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가 보면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예,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같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특히 2차 전지 쪽이 좋지 못한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아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가총액인데 아무튼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내에서의 수주 물량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국내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 쪽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매출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동사가 오늘 보게 되면 대형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11%나 상승할 정도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코 DX가 넘버원으로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도 오늘 잘 형성되는 움직임이었고요. 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좀 상승 추세로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도 또 좋지 않나라는 판단 하에 정말 지금 오늘 뭐 8% 정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위치라면 이 정도 거래량과 이 정도 위치라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봐도 좋겠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초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거의 뭐 8만 원 가까이 좀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정을 그러니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인고의 시간을 좀 가지지 않으셨을까, 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셨을 거고. 하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시장이 좀 재밌는 건 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역배열로 서로 간에 좀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약할 때 그나마 그래도 2차 전지가 그 수급을 받아서 상승 전환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수급들이 오늘도 2,5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형성되었는데 내일도 만에 하나 이 정도의 거래량이 형성된다면 확실한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DX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로 사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거의 아무래도 마이너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반등 추세가 시작되는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